지난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1분경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주택 안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실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주택 일부와 보일러 등이 불에 타면서 524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2시 44분경에는 강화군 화도면 산내드 펜션 인근 도로상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분은 주행 중인 승용차가 전신주와 추돌한 후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운전자 등 3명이 다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승용차 일부가 불에 타면서 5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새벽 4시 55분경에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콘센트에서 전기 적용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주택 일부와 콘센트 등이 불에 타면서 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호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6시 30분경 중구 항동에 있는 남항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SUV 승용차와 1톤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9시 46분경에는 중구 율목동에 있는 한 빌라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30대 여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옥상에서 인근 주택 옥상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대형 화재들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진행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안전에 관한 절차들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에 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